네, 정성호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정 의원님. 네. 바쁘시죠, 요즘에요? 뭐 어수선합니다, 그냥. 어수선. 네. 당내 분위기 좀 어때요? 뭐 어수선하죠, 네. 네. 뭐 정초니까 뭐 의원들은 지역구에서 주민들에게 인사도 해야 되고 네. 하지만 네. 뭐 아시는 바대로 또 예. 당대표가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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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국회가 어쨌든 임시회가 열리고 있는데 오히려 여야가 바뀌어갖고 여당이 민생을 전혀 안 챙기고 있으니까 야당이 민생을 챙기자고 하는 그런 뭐 그 뒤바뀐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의원들이 굉장히 좀 어수선하죠 사실. 네. 답답하기도 하고. 네. 우리가 이재명 당대표는 두 번이나 출두하셨는데 네네. 그 이유는 뭐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될까요? 저는 뭐 이 여러 차례 제가 말씀드렸는데 네. 이게 인디안 기우제식 수사다. 이게 왜냐면 인디안 기우제라는 게 비 올 네. 때까지 기우제 지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증거가 나올 때까지 아니면 뭐, 뭐 그냥 털어서 먼지가 날 때까지 하는 그런 식의 수사를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최소한 야당 당대표로서 특별한 대우를 해달라는 게 아니라 일반 국민이라고 하더라도 여러 사건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하면은 좀 정리해 갖고 네. 한 수사기관으로 모아 갖고서 수사하는 게 되게 일반적이죠. 그렇죠. 뭐 성남지청, 네, 여기 수원, 뭐 중앙지검, 뭐. 뭐 경찰, 경기남부청 이렇게 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각자 따로 부르겠다고 하는 건데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이건 국민의 기본적 인권이 있는데 또 피의자로서의 권리가 있는데 지금 벌써 두 번 부르고 또 부른다고 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건 검찰이 결국엔 그 다음에 뭐 아시는 대로 지금 이게 하루 이틀 수사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 저는 뭐 건국에 이런 정도로 많은 그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달려 들어가고 전방위적으로 또 턴 이런 수사가 저는 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게 하루 이틀 한 것도 아닌데 특검도 이 정도는 아니었죠. 그렇죠. 아, 특검은 뭐 대개 한 수사관이 한 대개 10명에서 20명 안쪽이죠. 지금 네. 한 50명 이상의 네. 최정예 수사 검사들이 지금 달라붙어서 예. 수사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 또 부른다는 게 뭐 했다는 겁니까 도대체 지금까지? 이, 다음번에는 네. 이재명 당대표는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 같죠? 저는 네. 지금까지 봐서는 뭐 지금까지 행태를 봐서는 네. 또 똑같은 방식으로 시간 끌려고 수사도 시간 끌려고 한다고 저 생각하고 있거든요. 아. 뭐 네. 쟁점 미리 뭐 부르지 않아도 서면 수사해 갖고 쟁점 정리하고 다 모아서 해야 되는데 전 그렇게 해야 된다고 여러 차례 얘기를 근데 했습니다. 근데 왜 그러는 거예요, 그 사람? 아니 말씀드린 것처럼 네. 계속 포토라인에 세워 갖고 국민들에게 마치 혐의가 있는 것처럼 뭐 죄가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어쨌든 검찰 수사의 목표가 1차적으로는 내년 네. 총선에 있고 네. 그다음에 2차적으로는 다음 대선까지 있고 또 그다음에는 결국 검찰이 다스리는 예? 그런 검찰공화국을 궁극적으로 만드는 게 목표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검찰 정권이라 그 당대표가 들어가면서 바이 더 검찰, 폴 더 검찰, 네. 오브 더 검찰이라고 예, 했잖아요. 예, 네, 예. 네, 네. 검찰 정권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겠네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 사회 전체가 전체가 검찰 공화국이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네. 그러나 지금 사회 전체를 갖다가 검찰 장악해 나가는 그런 과정 아니겠나? 봐야 되는 거죠. 예, 예, 네. 국민의힘 과정이라든가 모든 네. 것들이 지금 그렇다고 예, 봐야 예, 지금 뭐 야당 대표만 수사하는 게 아니라 네. 뭐 우리 유 교수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한국 정치사에서 그 집권한 정당의 당 대표를 집권에 기여한 당 대표를 이렇게 그야말로 뭐 무리하게 뭐 강압적으로 또는 뭐 폭압적으로 쫓아내는 경우 봤습니까? 이준석 당대표 어떻게 네. 쫓아냈습니까? 네. 근데 당내 경선 과정에서 나경원 대표에 대해서 글쎄 어떻게 했습니까? 예. 예. 저는 뭐 이걸 보면은 네. 야당에 대해서도 그렇고 우리 사회를 전방위적으로 검찰이 또 장악해 나가는 과정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간단하게 이재명 당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네. 배임죄를 자꾸만 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네. 아니 그 성남 시장으로 있으면서 네. 대장동 일당에게 뭐 특혜를 줘 갖고서 성남 배임죄라고 성남 시민에게 손해를 입혔다고 하는 건데 시장으로서 예, 예. 예. 배임죄라고 하는 게 형법의 규정을 보면 네. 본인이 위임을 받은 위임의 취지에 위배해 갖고 본인에게 자기를 위임해 준 사람에게 손해를 끼친 겁니다. 성남 시민들에게 예, 자기가 이득을 취하거나 제3자에게 이득을 취하게 해 갖고 성남 시민에게 손해를 끼쳤다고 하는 건데 네. 도대체 어떤 게 도대체 성남시에게 손을 끼쳤다고 하는 건지 저는 뭐 이 정책적 판단을 네. 이런 식으로 배임죄로 몰아간다고 하면은 네. 대한민국에서 기초단체장이라든가 광역단체장들 네. 정부의 어떤 뭐 기관의 장들도 일을 네. 못할 겁니다 사실은요. 네. 아니 그 자료를 보니까 홍준표 전 경남도지사 할 때 네. 경남FC
어? 또 인천시장 했던 네네. 누구죠? 그런 사람들 다 네. 유종복 네. 뭐, 네. 다 돈 후원금 받아갖고 그 네. 프로그램 다 운영했던데 말이죠. 후원금 뭐 그게 좀 배임죄가 어려우니까 일단 후원금을 후원금이 아니죠. 광고죠. 광고비. 네, 광고비 광고 계약을 체결하고 광고비 네. 지급한 걸 제3자 뇌물이라고 했는데 지금 이재명 대표도 어제 뭐 그 SNS에다 얘기를 한 것처럼 네. 그럼 부산 HD처럼 그게 엄청난 혜택을 갖다 민간업자에 준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그건 아예 공영개발하지를 않고 민간한테 업자한테 줬기 때문에 그거까지도 엄청난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고 거기 담당 그 개발업자가 구속까지 됐습니다. 그러면 그건 뭘로 처벌하겠습니까? 그거야말로, 그거야말로 배임의 배임이죠 사실은. 진짜 특혜를 준 게 예, 맞다는 예, 말이죠. 네, 네. 야, 그런 걸 하나 건드리지도 않고 콕 집어서 이렇게. 그러면은 천화동인이 이런 문제가 계속 네, 나오는데 네, 네, 그 천화동인이 이런 건 누구 거예요 도대체? 아 지금 이게 지금 와갖고 갑자기 네. 예, 그게 뭐 김만배 씨 소유였다라고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뭐 그중에 일정 지분 유동규 거라고 얘기하다가 그다음에 뭐 정진상 김용이 있다 그다가 뭐 이재명 측이다라고 얘기하고 이재명 당대표까지 왔습니다 지금 사실은 처음부터 그렇게 얘기를 안 했습니까 그러면 계속 말이 바뀌었잖아요 또 그들이 지금 검찰이 수사의 지금 증거로서 또 삼은 핵심적인 게 정영학 녹취록입니다. 맞습니다. 거기 어디에 정영학 녹취록 어디에 네. 천하동인 이동현 저 이재명 당대표 거라는 게 나와 있습니까? 단 한 부적도 나와 있진 않아요. 분명하게 유동규 거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와갖고 그들이 구속돼 있다가 불구속 상태를 좀 석방이 되지 않았습니까? 다시 들어가는 건 굉장히 그분들한테 지옥에 들어가는 것 같을 겁니다. 사실은 검찰이 다 이미 심정을라도 확보했다가 풀어주면서 뭔가 모종의 거래가 없었다라고 단정할 수 있겠습니까? 저는 그들의 진술의 변화를 본다고 얘기하면은 저는 그걸 좀 고려한다고 하면 의원님은 원래 네. 변호사 오랫동안 예, 하셨잖아요. 예, 저는 뭐 잘 아시겠네요. 아니 그 지분에서 400억이 넘는 지분이 뭐 이재명 당대표 것이다 또 이재명 측 것이다라고 얘기하려고 하면 지분이 구두로 그렇게 약속해놓고 지분을 주장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아, 김만배가 아니라면 그만이고 유동규가 아니라면 그만 아니겠습니까? 지금 수개월 동안 그렇게 이재명 당대표 주변을 압수수색하면서 샅샅이 털었는데 도대체 뭐가 나왔다는 겁니까? 그죠? 저는 이번 2차 수사 과정에서 1차 수사도 마찬가지고 네. 2차 중앙지검 수사 과정에서도 네. 지금 수사 과정에서 있었던 일들을 다 지금 언론에 지금 다 뭐 그대로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아, 그런데 그 과정에서 네. 검찰이 네. 1차 수사든 2차 수사든 구체적 물증을 제시했다는 얘기는 뭐 들으셨습니까? 단 한마디도 없어요. 단 한마디도 없습니다. 물증 없이 그냥 누가 얘기했다고 하더라. 누가 전했다고 하더라. 이렇게 얘기 아니겠습니까? 저는 검찰이 없는 증거를 좀 만들어가는 과정이다. 뭐 김남국 의원이 말씀하신 것처럼 네. 털어서 먼지가 안 나니까 먼지를 묻혀서 지금 털고 있다. 뭐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는데 뭔지는 묻힐 수가 없겠죠. 의원님 그 유동규라는 사람 있잖아요. 네네. 그 사람은 정체가 뭡니까? 그 핵심이 거기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도 뭐 보신 적은 있으세요? 혹시? 저는 개인적으로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본 적은 없는데. 성남 도시개발공사 본부장을 하다가 그다음에 권한 대행까지 했죠. 예. 근데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서 이게 상당한 개발 이익이 날 것 같으니까 뭐 그 업자들에게 네. 뭐라고 할까 포섭. 그 유혹에 넘어가서 포섭된 게 아닐까라는 네. 생각 추측을 해봅니다 그냥. 네. 네. 그 사람 얼마나 먹은 거예요 그 사람은? 뭐 현재까지 밝혀진 바는 없죠. 다만 그 네. 천화동 1호에 네. 지분의 절반이 네. 유동규 것이 아니냐라는 좀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700억인가 780억 갖고 네. 뭐 자동차도 좋은 거 사고 뭐. 네. 이미 유동규는 뭐 상당한 정도 뭐, 네. 뭐 혜택을 받고 돈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럼 해준 건 뭐예요? 정보를 공유해 준 거예요? 어떤 걸 해준 거예요? 그 개발 정보도 물론 공유했겠지만은 네. 그 수익 배분을 네. 배분을 업자들에게 유리하게 해줬다는 거죠 사실은 그게 아 그 자기가 그 할 네. 수가 있는 건가요? 아니 어쨌든 이게 그 확정 이익으로 지금 이게 받은 거 아니에요? 원래는 그렇게 예, 계약을 했죠 예, 예. 이지사가 근데 비율로 하지 않고 네. 확정 이익으로 했는데 지금 와서 그게 특혜라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 당시 성남시장 입장에서는 네. 부동산 경기가 어떻게 갈지 모르는데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데 최소한 성남 시민을 위해 갖고 최소한 이 정도 이익은 1,800이 좀 넘죠 1,822억인가 네, 정도 네, 되는데 예. 그 정도 이익 정도는 확정해서 줘라 결과가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이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네. 뭐 그런 설계를 했다는 거죠 사실요 뭐 그 이후에 또 몇 가지 뭐 작은 것도 있지만요 네.
구상으로 이렇게 권한이 있었나요? 아니 어쨌든 권한이라기보다도 실무자들이니까 실무자들이니까 실무자들이 이렇게 설계해갖고 그러니까 의견, 이 대장동 하예나 일당들이 이재명 지사나 측근들하고 얘기가 안 되니까 유동규를 파고 들어서 근데 그 부분은 이제 성남시 입장에서도 이재명 시장 입장에서도 이게 가장 안정적인 이익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렇게 한 사실. 거죠. 예. 그 당시 부동산 경기도 떨어지고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 이전의 계약상을 보면 뭐 이율로 하게 되면 더 많이 가져가고 있는 거 있으니까 그래서 더 많이 가져가 이익이 나니까. 그러니까 터널 공사가 그것도 다 뺏은 거 아니에요? 그 개발 사업 개발 비용을 더 부담하게 했죠 추가적으로. 그래서 갖다. 김만배가 법정에 설명한다니까 공산당 같은 거. 예예. 그렇게 얘기까지 한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요. 자 이게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향후 재판 과정이나 기소 과정 기소하지 않겠어 분명할 것 같은데. 저는 뭐 그 이재명 당대표도 예측한 것처럼 처음부터 기소를 목표로 좀 검찰이 수사했다고 보고 있고요. 네. 수사한 과정에서 수집된 증거가 그야말로 공소 를 제기하게 되면 그 유지할 정도로 확고한 증거가 없다고 하더라도 예, 기소는 검찰의 고유 권한이니까 사실 무죄가 맞다고 하더라도 그들은 어쨌든 이재명 당대표의 어떤 상당한 타격을 입힐 수 있고 특히 내년 총선까지 재판이 끌고 간다고 하면은 지금 야당에게 민주당에게 상당한 그 뭐라고 할까 불리한 어떤 정황을 조성할 수 있지 않겠냐 그런 정치적 의도를 갖고 수사를 했다 이렇게 보고 있기 때문에 뭐 기소는 할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체포영장도 칠 거고요 분명히. 예, 예 그렇죠. 네. 그럼 민주당이나 이재명 당대표는 어떻게 이 문제 대응이 나가시는가? 아니 어쨌든 검찰이 뭐 있거나 아니든 몇 가지 사건을 모아갖고 체포영장을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구속영장 신청하게 되면 또 체포영장을 국회에다 청구할 거라고 좀 뭐 예상을 좀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보면은 뭐 저는 이게 그 불체포 특권이 있지만은 국회의원들이 불체포 특권의 문제가 아니라 저는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판단하면 어떤 결론을 내릴지는 저는 나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과연 이재명 당대표가 뭐 도주의 우려가 있습니까? 어떻게 증거인멸하겠습니까? 증거인멸할 방법이 있습니까, 사실? 뭐 중대범죄 이런 거로 들 거 아니야? 이게 중대범죄라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방어권의 문제도 있지 않습니까? 도대체 이걸로 인해 갖고 구체적으로 누가 피해를 봤다는 겁니까? 누가 얼마나 피해를 봤으면 도대체 이게 누가 살인죄입니까? 누가 죽었습니까? 그러네. 예? 죽을 사람이 없네. 그러니까 범죄의 이게 중대성의 측면에 봤을 때 저는 이게 과연 물론 뭐 금액이 뭐 몇천억의 혜택을 줬다고 하지만 그거 다르죠. 그건 평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정책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 배임의 문제는 저는 그래서 이게 영장을 아니 어쨌든 뭐 영장을 청구하게 되면 국회에다 체포 동의안을 내는 건 어쩔 수 없는 순서이기 때문에 저는 의원들이 상식적인 수준에서 판단하지 않겠나는 생각을 합니다. 네. 아니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국민들이나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궁금한 건 그렇게 검찰이 또 조작하고 뭐하고 뭐해서 계속 재판을 끌고 가면서 네네. 총선 과정이라든가 향후 정치 과정에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 때 타격을 네네. 입히려고 하는데 네네. 이 점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 건지 궁금한 거죠. 이렇게 계속 예를 들면 그냥 걔네들 그거에 끌려 나가야 되느냐라는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뭐 국회 체포 동의안이 오게 되면은 의원들께서 합리적으로 결정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기소가 된다고 하면 저는 기소가 된다고 하면은 물론 당연히 재판에 가서 출석해야 동의해야 되는데요. 네. 저는 좀 민심이 바뀔 거라고 봅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이 주장한 일방적 이야기들만이 국민들에게 전달이 됐거든요. 네. 법정에서는 무기 평등한 겁니다. 당사자가 대등해요. 그 과정에서 검찰이 주장한 증거들의 어떤 허실이 드러날 것이고 또 우리 쪽 이재명 대표 측의 어떤 주장들과 그 입증들이 드러난다고 하면은 반증들이 드러난다고 하면 국민들이 전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갖고 그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구나. 네. 이게 정치보복적인 수사구나. 결국에는 대총선에서 여당에게 유리한 국면을 조성하려고 이 정치 탄압적인 수사를 했구나라는 저는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분명히 반전의 계기가 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론조사는 지금 그렇게까지는 안 나오는 거예요. 아 그렇게까지는 아직 안 나오죠. 국민들 아직 보고 있는 겁니다. 아. 왜냐면 지금까지는 거의 90% 이상 검찰의 일방적 주장만이 국민들에게 전달된 거 아니겠습니까? 언론에서 보도도 안 해주고. 그리고 특정 언론에서 수사 과정들을 갖다가 다 입수해갖고 검찰이 뭐 의도적으로 유출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는 내용들이 그냥 뭐 언론에 유출된 거 아니겠습니까? 뭐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것만 봤는데 법정은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양쪽 당사자 주장을 취재하는 기자들에게 다 노출되니까 판단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점들이 이제 법정에 가면은 달라질 것이다 이런 판단을 하시는 거고요. 아, 참 어렵습니다, 참. 그리고 지금 뭐 근본적으로
지금 민생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예, 예, 지금 뭐 최근에 난방비 문제 때문에 네. 그 민심이 지금 아주 들끓고 있습니다. 네. 아, 전혀 지금 우리 여야가 바뀌었어요. 야당이 나서갖고 이 민생 대책을 세우자고 얘기하고 여당은 지금 나몰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갖고 뭐 일부 지금 뭐 난방 바우처든 또 지원 직접 지원이든 한다고 얘기하는데 그야말로 언발의 오줌누기죠. 맞습니다. 전혀 그, 예. 그 현실을 모르고 있는 네. 얘기들만 하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여당이 정부 여당이 네. 민생을 팽개치고 민생 파탄적인 국면들을 오히려 그 네. 국면에서 여당의 무능과 무대책 이 무책임을 은폐하기 위해서 맞습니다. 이런 정치수사를 갖다 계속 하려고 하는 그 의도들 네. 그 의도들을 국민들이 결국 아시지 않겠나 확신합니다. 아, 네. 지금 당내 분위기는 좀 어떻습니까? 좀 솔직하게 좀 얘기 좀 해주세요. 어떻습니까? 기소가 되면은 뭐 그렇고 좀 뭐 반발하는 의원들도 있는 것 같은데. 일부 언론 민주당 의원이 169명입니다. 네. 뭐 169명의 민주당 국회의원 어떻게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질 수 그렇죠.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다수의 의원들 또 대다수의 당원 지지자들의 생각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부 언론에서는 당이 뭐 친명 대 비명 뭐 이런 갈등이 있고 또 비명 의원들이 대표의 어떤 뭐 거취 문제까지도 얘기한다라고 나오고 있지만은. 네. 아니 그 문제를 갖다 자기 이름을 걸고서 얘기하는 의원들이 있습니까? 아니, 언론에서 비명계 모 의원이 그랬다고 얘기하는 그런 식의 김종민 뭐, 또 누구지 이원욱 조홍천 이런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분들 얘기도 지금 뭐 네. 기소되면은 그 당 대표 사퇴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은 지금 이원욱 아니 저 이상민 의원 한 분이시고요. 이상민 의원 네, 충청도 대전 예, 한 분이시고 저는 뭐 그런 게 할 수 있다고 한 사람이에요. 예, 예, 할 수 있다고 보고 있고 네. 지금 전체적인 분위기는. 지금까지 왔는데도 지금 여러 계속 수사하고 검찰이 언론 플레이하고 1차 소환, 2차 소환하는데도 물증 하나 제시한 게 없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아 이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공감대는 확실히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예. 그리고 대다수 의원들이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대표직 대표 사퇴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사실요. 비상비 구성해야 지금 6개월이 더 이상 남아 있기 때문에 전대 열어야 됩니다. 아,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요. 다시 전대를 엽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비대위가 아니고요. 원칙적으로는 전대를 열어야 됩니다. 임기가 6개월 이상 남았기 때문에. 지금 당원 상황은 비대위를 하려고 하면 또 다르게 어떻게 되면 당원을 어떻게 해석할지 모르겠지만 안 되는 상황이죠. 뒤에서 좀 모략 꾸미는 사람이 있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그렇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아, 예, 예. 대다수 의원들이 결국 이재명 당대표 중심 뭉쳐갖고서 이 난국을 갖다가 헤쳐나가야 되지 않겠냐 이런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기소되면 당대표 그만두라고 하는 사람은 이상민 의원 한 사람이다. 언론에. 공개적으로 말씀하신 분은 그분. 이원영, 조홍천 이런 사람들 그런 얘기 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지 않죠. 네, 네. 아. 대표에서. 그 사람들이 모이는 건 왜 모이는 대개 거예요? 대개 지금 말씀하시는 것들은 대표의 문제와 당의 문제를 좀 분리해서 대응해라. 글쎄 그 얘기예요. 그 얘기죠. 사실 그 얘기지. 그걸 어떻게 보세요? 아니 저는 그게. 물론 그 대표와 문제와 당대표의 문제를 분리해서 보라고 얘기를 하는 걸 갖다가 좀 확대 해석하면은 당대표를 사퇴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데 그분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건 아닌다고 네.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이게 분리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이재명 대표가 좀 당당하게 수사에 응하라고 얘기하니까 네. 정성호 의원이 당대표의 문제와 이재명의 문제와 또 당의 대응은 좀 분리해야 된다, 응? 라고 해석을 한, 저는 그렇게 말씀한 게 아니고요. 그게 언론에서 저도 어딘가 출연했더니 그건 나한테 갑자기 물어보더라고요. 아니, 지금 그게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인데 어떻게 이게 분리가 되겠습니까? 그렇지. 다만 저는 형사 문제라는 게 자기 책임, 응? 자기 책임주의 아닙니까? 자기 책임의 원칙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 문제는 이게 민주당이 무슨 뭐 공범으로 기소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건 자기 책임의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 문제에선 당대표가 의연하게 좀 더 당당하게 응하는 게 좋겠다는 것이고 다만 당이 이거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의 문제고 분명히 이게 그 정치적 의도가 있는 수사라는 건 다 공감하니까 네. 그게 대응해야 되죠. 수사 과정이 공정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형평이 어긋나지 않습니까? 네. 가장 대표적으로 우리가 네. 다 국민들이 아는 게 대통령의 가족이라고 해서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김건희. 김건희 여사 관련해서는 뭐 상당한 구체적 진술이 재판 과정에서 나와 있고 대통령 그 영부인께서 네. 관여했다는 드러내도 수사 안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네, 네. 이게 형평이 어긋난다는 거죠, 사실은. 그런 지적을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의원님, 의원님 이제 변호사 생활을 오래 하셨으니까 네. 재판 과정에서 검사가 공판 과정에서 얘기했다라는 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는 겁니까, 그거는? 사실은 굉장히 유력한 증거죠, 사실 그게. 신빙성 있는 굉장히 유력한 증거 아니겠습니까? 검사가 그것도. 그렇죠, 그러니까, 예, 예. 그게 다른 재판에서 그냥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굉장히 결정적 진술 아니겠습니까? 유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 예, 예. 굉장히 신빙성 있는 거죠, 그게. 예.
그런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도이신모터스도 그랬고 이번에도 김의겸 의원 뭐 고발하겠다는 우리 기술인가? 네네. 거기에도 이제 관여됐다고 지금 뭐 나와서 뭐 청와대가 지금 뭐 아니 청와대가 아니죠. 대통령실. 대통령실에서 또 고발하겠다고. 네, 고발하겠다고 하는데 저는 지금 이게 그런 식의 행태를 한 그 집권당이 집권 세력이 있는지 참 걱정입니다. 사실. 어쨌든간에 네. 어쨌든간에 지금 이재명 당대표 향 수사가 굉장히 정치적 저의를 갖고 있는 내년 총선에서 여당의 승리의 어떤 발판을 만들기 위한 그런 수사다라는 상당 공감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당이 거기에 대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죠. 대응하는 게 당연한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이재명 개인의 문제니까 당은 아무 얘기하지 말라. 이 자체는 말이 성립될 수가 없는 거죠. 예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아니 그러니까 누구지 이상민 의원인가 어디 언론에서 나와서 얘기했더니 과거의 일이니까. 예. 예. 김종민이 그랬나? 과거의 일이니까 그건 당에서 관여할 필요가 없다 그런 식의 얘기한 것 같아요. 과거의 일이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데. 그렇지. 예, 예. 어? 그렇지 않습니까? 예. 아, 사건이 일어나서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는데 현재 상황에서 문제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거 저는 이 문제 관련해서는 아, 말씀 참 뭐 저도 저 추측이지만 네네. 그런 양 내년 총선뿐만 아니라 결국 계속 이어가고서 대선까지 예, 대선까지 이어가고 지금 전체 우리나라를 갖다가 결국은 뭐라고 할까 검찰이 통치 직접적으로 통치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는 저는 그런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총선에서 자기네들이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겨야 된다. 네네, 예. 민주당 분열시키고 네. 이재명 아웃시키고 네. 야당 분열시켜갖고 자기네들이 이겨야 된다. 이런 목표로 가는 거죠. 그렇죠. 거지. 거기서 끝나는 게 그리고 나서 결국 대선에서 본인들 승리하고 그렇게 갖고서 결국 우리 사회로 갔다가 그런 사회로 그야말로 자유가 박탈된 네. 과거로 어떤 회귀하려고 과거 독재 정권 시대로 회귀하려고 하는 네. 그런 특권층만이 살아남고 있는 특권층의 자유만이 보장되는 그런 나라 만들려고 하는 게 아닌가 라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저희 우리 민주당에서 네. 당에서 거기에 적절히 대응하는 건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죠, 사실은. 네. 뭐 민주당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무슨 뭐 장애투쟁 얘기도 나오는 것 같은데 그런 얘기도 나옵니까? 모르겠습니다. 지금 네. 뭐 저도 정확한 내용 모르겠지만 서울에서 네. 전체 상황에 대한 국민보고대회가 논의됐다고 기사가 나오던데 그래요? 네, 국민보고대회가 어떤 규모로 어떤 형식으로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만 지금 검찰이 네. 전방위적으로 수사를 네. 하고 있고 네. 지금 집권 세력이 지금 전방위적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민생을 내팽개치고 네. 어떤 독재 정권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조짐들이 보이고 있는데 네. 우리가 쓸 수 있는 뭐 다양한 방법들을 다 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그런 고민이 지금 논의되고 있는 것 실제로 같습니다. 실제로 민주당 국회의원들 사이에서 그런 움직임이 있는 건 사실인 거군요. 어떤 뭐 그 지도부에서 뭐 논의된 것 같습니다. 네. 정확히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런 투쟁 방식이 유효하다고 의원님도 보시는 건가요? 어떻게 보세요?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써야 되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중요한 게 네. 민주당을 위해서가 아니라 결국은 지금 결국은 민주주의를 말살하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어떻게 만들어낸 민주주의입니까? 국민들이 정말 피와 국민들의 땀으로 그 눈물로 만들어낸 그 민주주의인데 네. 이 민주주의가 다시 압살을 당하려고 하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이재명을 갖다 살리고 민주당을 살리는 그 문제가 아니라 더 나아가서 지금 그야말로 국민의 기본적 자유들조차도 침해당하고 네. 전반적인 사회의 민주적인 제도와 시스템들이 붕괴되고 있는 네. 이 상황에 대한 어떤 대처가 필요한 게 아닌가라는 네. 생각을 합니다. 네. 의원님 상임위원회가 네. 국방이시잖아요. 네. 그 우리나라 외교안보 국방 문제 좀 얘기할까요? 네. 어느 정도에 되게 심각한. 지금 전에 김종대 전 의원 나와서도 굉장히 심각하게 얘기하던데 한미관계부터 해서 지금. 네, 지금 뭐 대통령께서 또 최근에는 뭐 흡수 통일 비슷한 말씀을 뭐 하셨다고 하는 기사를 내고 오늘 아침에 오면서 본 것 같습니다. 정말요? 예, 예. 그래서 전 뭐 흡수 통일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뉘앙 그렇게 해석될 수 있는 말씀 하신 것 같은데 네. 저는 점점 과격해지는 것 같아요. 저는 굉장히 걱정입니다. 사실 걱정이고 뭐 지금 UAE 방문 때 네. 하신 말씀도 위험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우리가 북한을 우리가 북한 정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북한의 체제 붕괴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근데 체제 붕괴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지금 핵을 보유한 북한이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게 네. 저는 극단적 선택을 하게 되었을 때 우리 한반도가 얼마나 큰 위험에 처할까라는 걱정을 많이 합니다. 더군다나 지금 중국과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 네. 굉장히 위험스러운 상황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런 상황에서 네, 네.
미중 간의 어떤 갈등이 어떤 대만과 네. 관련해서 극단으로 치닫을 때 또 네. 북한도 체제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체제 붕괴 네. 위협을 느끼게 됐을 때 중국같이 어떤 선택을 하는지 네. 저는 상상하고 싶지가 않습니다. 정말 외교 안보의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통령께서 또는 정부 여당에서 네. 더 신중하고 더 차분하게 하기만을 좀 바랄 뿐입니다. 네네. 그 면에서 네. 민주당도 보다 적극적으로 외교 안보에 여야가 없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국민의 생명과 안전, 국가의 안보를 지키는 문제는 지금 우리 민주당은 여야 없이 정부 협조할 자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 면에서는 네. 대통령이나 네. 여당이 야당에게 손을 내밀고 협조를 요청해야 되죠. 다른 문제에 관련해서는 대화를 안 한다고 하더라도 네. 외교 안보의 문제에 관련해서 여야가 대화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뭐 안 하잖아요. 아예 만날 생각조차 없는 야, 거죠. 진짜 끔찍한 얘기다. 과거에는 진짜. 뭐 대통령께서 해외 순방하고 나시면은 다 야당 대 여야 대표들 맞아요. 지도자들 예, 예, 예. 예? 저 대통령실로 불러갖고 예, 예. 대화하면서 이런 그 국익을 많이 증진시켰다 이런 효과가 있었다 네. 저 이야기하시고 네. 또 자기 홍보도 하고 국민들 이해를 구했습니다 협조를 구했습니다 네. 아 그게 없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어떻게 하겠다는 생각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네, 네. 걱정이다. 그 의원님께서는 이재명 당대표하고 36년 지기시잖아요. 네네. 아무 어하는 거 다 아시겠네요. 그리고 그 처음에 성남시장 시절에도 뭡니까 저 그 대통령 대선 지원했을 때 가서 혼자 가셔갖고 총 지휘하시고 아무도 안 갔을 때 의원들 한 서너 분 가셨죠. 아, 그렇습니까? 네네. 지금까지 쭉 하셨는데 뭐 지금 뭐 이재명 당대표하고 자주 통화는 안 하시겠죠 아무래도 뭐. 그래서 바쁜데 뭐 전화해갖고 하겠습니까? 제가 그렇죠. 문자는 가끔 보냅니다. 문자 보내고 예. 예. 주로 어떤 내용 같이 공유하시고 뭐, 그러니까. 그런 구체적 사건이라든가 네. 현안 얘기는 잘 안 하고요. 네. 아 되게 뭐 이게 이런 고난의 시간이 지날 거다. 아, 네. 힘내라. 힘내라. 네. 네. 힘낼 거다. 또 민심을 믿고 국민을 믿고 의연하게 하라. 되게 그런 위로 격려 얘기를 주로 합니다. 네. 궁금한 겁니다만 의원님께서는 지금 이제. 당직은 안 맡고 계신 거 아니에요? 네네. 이것도 안 맡으셨죠? 네네. 이재명 또 저 측근이 맡는다 그런 문제가 되니까. 네네. 그럼 당내에서 어떤 활동들을 정치 활동을 하실 거 아니에요? 뭐 지금은 지금 반대파들 좀 만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저는 이렇게 뭐 자주 만나진 않고요. 그래요? 대화는 합니다. 아, 저는 네. 뭐 저 늘 우리 당내에서도 저랑 견해가 다른 분들도 있지만 또 그분들의 견해를 존중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 역할을 하신다고 제가 널찍이 얹어서 들은 것 같아요. 예, 예. 늘 뭐 생각이 좀 다르다고 하는 분들도 다른 거지 나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또 당내 다양한 의견들이 있어야 그렇죠. 되니까요. 예, 예. 다 다양한 분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도 듣고 네. 그분들에게도 결국 이재명 당대표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게 아니냐. 당이 위기에 처해 있는데 이럴 때 단합해야 되지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드리면 되게 대 공감하십니다. 나. 서른 의원도 그러시네요. 뭐 제가 서른 의원은 최근에 못 뵀습니다. 못 뵀습니까? 네. 이원우 의원은 어떻습니까? 저는 친하시잖아요, 원래. 네, 뭐 친하죠, 원래. 예. 뭐 이원우 의원도 비주류였고 저도 과거에 비주류였습니다. 지금도 다시는 뭐 저 주류라고 얘기하는 저 비주류입니다, 지금. 네. 근데 이원우 의원도 저는 그 당을 걱정하는 생각에서 하는 말씀인지 네. 그 이원우 의원도 당직 생활을 당뇨 생활도 오래 했었고 맞아요. 지금 삼선 의원이시기 때문에 네. 당내 우리 민주당이 어쨌든 살아나서 다시 국민들의 지지를 다시 회복해갖고 총선에서 이기려고 하는 그런 고민의 한 방법으로 여러 가지 말씀하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분도 원래는 진실하신 분 아니에요? 네, 그럼요. 네. 그리고 뭐 이원우 의원도 이렇게 사심을 갖고 정치하는 분은 아닙니다. 아, 네, 네, 네. 잘 그럼 이제 얘기하시고 그러고 네, 네, 네. 조홍천 의원도 그렇습니까? 뭐... 문제는 의원은 제가 거론하네. 조홍천 의원은 원래 검사 출신인데. 또 조홍천 의원이 그 나름대로 네. 개성도 강하시고요. 아 그러나 정말 저 조홍천 의원이 이제 그 대학 동기긴 하지만 아 그러시구나. 네, 어디에 본인이 뭐 소위 말하는 그 의도적으로 줄 서갖고 잘 보이려고 하고 그건 아니에요. 그런 스타일 아닙니다. 네. 자기 목소리와 자기 개성이 강하신 분이죠. 네. 뭐 다만 뭐 조홍천 의원도 네. 저는 뭐 그의 순수성들 당연히 걱정하는 마음에서 저 그런 얘기를 한다라고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 이제 말문 이재명 대표하고 이런 말씀은 다 서로 간에 교류하고 공유하는 속에서 나오신 정책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네. 아니 그리고 어쨌든 당에. 네. 우리가 당에서 좀 생각을 좀 약간 좀 달리하는 분들 그 생각이라는 것도 되게 일의 선후라든가 방법의 차이입니다. 그분도 같이 가야죠. 같이 가야죠. 좀 다르다고 해서 네. 견해가 다르다고 해서 그 배척하고
그 저 차별하고 네. 분리해내려고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게? 네.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만 이제 공천 총선의 공천 문제 네네. 이 문제가 아직도 좀 뜨거운 것 같아요. 좀 조금씩 뭐라 연기가 공천 룰이라든가 이런 네네. 거 어떻게 할 것이냐 또 뭐 배제하는 거 아니냐 네네. 이재명 반대파는 배제하는 거 아니냐 뭐 저는 네. 정말 기우라고 생각합니다. 아. 기우라고 생각하고 네. 당이 지금 만들어진 공천 시스템이 있는데 아, 그렇죠. 그 시스템을 갖다 완전히 배제하고서.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자유적인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과거에 그 당의 상당 그 주류, 네, 네. 다수 주류의 적극적 지지를 받고 있던 당대표들도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되게. 네, 굉장히 뭐, 소위 말하면 뭐 낙하산 공천이라고 하는 건 그야말로 극히 예외적으로. 상향식의 당원들이 좀. 네. 뭐 선출하는 그런 네. 방식이 되겠군요. 그렇죠. 그런 게 중심이 되고 예, 예. 당원들한테 잘 보여야겠네. 네, 그렇습니다. 예. 예, 당원들한테 예. 당원들의 지지를 받고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의원들이 공천 받는 거지. 어떻게 국민들이 다 보고 있는데 그리고 언론들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자유적인 공천을 할 수 있겠습니까? 국민의힘처럼 안 할 거예요. 예.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는 그런 면에서 정말 추호의 생각도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어떤 분들은 네. 이재명 당대표가 좀 공천권을 행사해 갖고 완전한 뭐 친명당을 만들어야 되지 않겠냐라는 생각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 당에 이미 시스템이 있는데 룰이 있는데 그 룰을 어떻게 배제하겠습니까? 네. 저는 그 룰 안에서 합리적인 공천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대표하고 평소에 뭐 공천 문제 그런 건 좀 저는 얘기해 본 적 진짜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네. 아직 그럴 시기도 아니고요. 시기도 아니고요. 예, 시기도 아니고 저는 네. 그 공천 관련 문제는 저는 이재명 대표의 원칙이 당의 시스템에 의해서 당의 지금 현재 확립된 룰과 관행에 의해서 할 거다라는 건 저는 분명히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간의 의견 차가 있는 분들은 안 되는 분은 어쩔 수 없지. 완전히 제껴 지킨 네. 분들은 네. 그런 분들하고 같이 얘기를 하면서 네. 또 그런 역할도 의원님이 하시면서 네. 같이 포용하고 같이 윤석열 정권과 싸워 나가는 이러한 뭐 그런 플랜이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예, 예, 네. 네. 지금 오늘 어디 가셔야 된다 그래갖고 네, 예, 네. 무슨 뭐 중요한 모임이 있습니까? 오늘 그 정치 개혁을 위한 초당적 그 의원 모임이 있습니다. 그 중요한 모임이네요. 예. 그래서 지금 어쨌든 현재의 그 단순 다수 대표제를 기반으로 한 소선거구제 네. 이게 그야말로 1등 한 사람만 살아남으니까 그렇죠. 예, 예. 나머지 후보들에 대해서 투표한 분들은 다 사표가 되지 않습니까? 네. 이게 대표성의 문제도 있고 지금 비례성에도 문제가 있는 네. 거, 표의 등가성에도 문제가 있는 거. 그래서 이런 문제를 갖다 좀 개혁해야 되지 않겠냐고 하는 공감대가 여야에 좀 광범위하게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핵심은 이제 비례성 아니에요? 비례성이 예, 얼마나 관철되는 예, 예. 선거구 획정 문제가 아니라? 예, 그렇습니다. 비례성이 가장 중요한 문제죠, 사실. 네.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네. 허심탄회하게 아~ 네, 논의하자고 하는 그런 모임이 좀 만들어져 갖고 그래요? 예, 오늘 출범식을 합니다, 10시에. 네. 중요한 인물만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되게 지금 정의당의 심상정 의원님, 그다음에 이제 국민의힘의 조혜진 의원님, 그다음에 저 그 정책위원장을 했던 이종배 의원님, 해갖고 여야 의원님 지금 민주당에서는 의원님하고 뭐 김상 의원님, 뭐 전해철 의원님 해갖고 둘은 뭐 소위 말하면 뭐 개파 관계 없이 현재까지 제가 알기로는 100분 이상에 110분 가까이 이렇게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전번에 문재인 정부 때 했다가 지금 자초된 위성정당 때문에 자초된 뭡니까 그저 연동형 비례대표제. 네. 그 부분만 잘 살려도 좋을 것 같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 근데 현행 그 법률로 해갖고 위성정당 금지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기가 법적으로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대요. 예예. 어떤 게 위성정당이냐를 어떻게 미리 판단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네. 결국 그 문제에 있어서. 예, 확실하게 그게 안 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뭐 그런 면에서 좀 권역별 비례대표제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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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확실한 또 연동형 뭐 비례대표제를 네. 확실하게 네. 하든지 뭐 여러 가지 네. 논의들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좀 열린 마음으로 좀 논의를 해보자라는 네. 그런 취지로 출범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 우리 장 PD님 우리 의원님 오랜만에 오셨는데 채팅방에 올라 있는 걸 몇 개만 좀 읽고서 네. 그리고 보내드림 10시니까 30분 남았으니까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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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능할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시청자 의견을 시적절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그 정성우 의원님 오셨는데 의원님한테 이제 가장 궁금했던 게 이재명 대표님 소식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저 시청자분들이 근데 그걸 알려주셔서 감사하다라는 댓글들이 있었고요. 네. 정성우 의원님 힘내시라라는 댓글도 보이고 그리고
계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아, 후원금 주시려고? 근데 아유, 제가 이거 미처 준비를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예, 그 짤 영상을 만들 때라도 따로 저기 주시면은 살짝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후원하시겠다는 네, 분이 네, 있는 거죠. 네, 감사합니다. 근데 뭐 제가 뭐 이런 뭐 한마디만 이야기하면은 뭐 일부 언론에서는 그것도 침소공대 갖고서 뭐 이렇게 하니까. 왜곡하기도 하고 하는데 저는 뭐 모르겠습니다.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면서 정치를 해오질 않았습니다. 그러시죠, 예. 그다음에 다른 뭐보다도 뭐 사건의 실체는 뭐 제가 다 알 수는 있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이재명이라고 하는 사람의 그 진정성 저는 그걸 믿기 때문에 아. 예, 저는 이재명을 지지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뭐 사법 절차가 어떻게 되든 간에 제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게 마지막까지 이재명의 진정성을 믿고 그를 지지할 사람은 정성호 거다라고 저는 자신 있게 그건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가 사법연수원 다니던 시절 1987년 3월에 처음 만나갖고 처음 만나고 그가 했던 얘기들 그 이후에 이런 정치할 때가 아니라 저희가 순수한 마음으로 그야말로 민주주의에 대한 어떤 열정들 이런 걸 갖고서 저희가 사회생활 시작할 때 만났던 이재명이 했던 그 이야기들 또 그런 그의 생각을 그가 시장이 되고 도지사가 됐을 때 어떻게 정책으로 구현하려고 했는지 어떻게 노력했는지 그 과정들을 제가 알고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그 점을 제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아하. 저는 이재명을 믿습니다. 네. 저는 뭐 어떤 사람이 이재명 정도 이재명 그 당대표 같은 사람이 있습니까? 수백 분들 다 털지 않았습니까? 사돈의 팔촌 다 조사하고 계좌 추적하고 일가친척 다 조사하고 측근들 다 조사했습니다. 거기서 이재명이 부정한 돈을 받지 않았다는 게 부정한 돈을 받았다는 증거가 하나 나왔습니까? 저는 안 나왔다는 건 저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아니니까요. 네. 그리고 그가 했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최근에 뭐 기본 시리즈 다시 기본이 되는 기본이 네. 갖춰진 사회 얘기하는데 중요한 거예요, 아주. 예. 지금 막 그게 그가 그 어려웠던 그 삶의 과정에서 네. 체험했던 걸 한번 권한을 갖고서 국민들에게 돌려주려고 제대로 유능한 지도자가 나왔을 때 얼마나 국민들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런 걸 보여주겠다고 늘 얘기해왔거든요. 네. 저는 그런 진정성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제가 이런저런 말 한마디만 하면 사실 하도 왜곡이 돼갖고서 제가 무슨 이야기하기가 겁납니다. 여기 괜찮습니다. 예, 저는 뭐 우리 당 아까 하지만 민주당 당대표 이재명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당대표 중심으로 저희가 뭉쳐갖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이재명 당대표 없이 어떻게 우리가 총선 치를 수 있겠습니까? 이 점을 하나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이재명 당대표 없이 어떻게 총선을 치를 수 있겠느냐. 네. 중요한 우리 정성호 의원님의 오늘 말씀.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도 저는 뭐 제가 뭐 학문적으로 아주 높은 사람은 아닙니다만은 대전환의 시대에서 저는 이재명 개인보다도 이재명이라는 인물이 지금 세계사적인 대전환 시기에서 한국에 굉장히 중요하고 필요한 인물이다. 그 정책이라든 그 사람의 철학을 봤을 땐 그런 얘기를 저도 같이 한번 네네. 해드리고 네.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바쁘신 시간에 지금 이제 정치개혁을 위한 초당 모임도 빨리 달려가셔야 되니까. 네. 자, 여러분 오늘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저희들 유명한 뉴스 코멘터리 1월 30일 김종대 의원과 전 의원과 정성호 의원님이 나오셔서 진짜 주옥 같은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습니다. 이 내용들은 저희 클립 영상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쇼츠 또 기사로 통해왔고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제공해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내일 8시에 저희들 어김없이 여러분들 찾아뵙습니다. 내일도 우리 아주 중요하신 분들을 많이 모실 생각입니다. 내일 정치파이터 시간에는 기본소득당의 오진호 공동대표와 그리고 민주당의 남영희 부원장이 함께 대결하는 파이터 시간을 저희들이 만들었습니다. 내일 8시에 여러분들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겼는데 손실을 봐서 저희 집사람은 거기서 안 되겠다. 그 사람하고는 절연을 했습니다.
본 다큐영화는 리워드 펀딩 후원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